안녕하세요. V 스팟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영화 기자 김현민입니다. 오늘 여기 옆에 두 남자가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마동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최민호입니다. 와. 네. 네, 우리 네. 민호 군이 굉장히 뒤에 앉은 것 같죠?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아주 좋아요. 네, 아니, 아주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사실 오시기 전에 최적의 앵글을 만들어 놨는데 역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질문 던져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남자가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두 남자는 밑바닥 생활을 하는, 밑바닥에 사는 두 남자가 여러 가지 일이 꼬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둘 다 자기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범죄 액션물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네. 장르는 이 두 남자의 드라마에 가까운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밑바닥에 두 남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마동석 씨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돼요. 근데 민호 씨가 같은 역할도 네. 밑바닥인가? 왜 저는 이해를 못 해주시는 거죠? 아니요, 좀 약간 의외의 캐스팅에서 느껴지니까. 뭐 의외라고 하면은 의외라고 네. 말씀 진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끌렸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도 왜 그 가출 청소년 중에는 민호 같은 캐릭터가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네. 그리고 선입견을 네. 깨는 또 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영화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민호 씨 연기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직 신인 배우니까 제가 네. 연기력을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영화를 네. 보고 압도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서인이의 민호.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부산 영화제 때도 네. 상영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맞습니다. 좋은 평을 듣지 않으셨나요? 네, 그때도 네. 제가 저는 그때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에 또 참석을 했었는데 뭔가 진짜 많이 설렜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도 제가 또 처음 해보는 거에서 좀 새로운 감정을 네. 좀 느낀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많이 좀 새로웠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를 그날 좀 많이 몸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짜릿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제 주변에도 지금 영화 관계자분들이 영화 보신 분들은 지금 우리 민호 연기에 감탄을 하고 다들 좋아하시고 이제 새롭게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 아까 기자님이 우리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그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저희가 사실 감독님하고 되게 예리하게 그런 거를 좀 계속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되게 네. 예리하게 보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를 대신해서 빨리 설명. 네. 네. 제가 예리하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이 영화에서 그 남자의 캐릭터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그 흔한 플래시백도 없는 영화예요. 그런데도 맞습니다. 그 캐릭터 행간을 이 두 분의 굉장히 섬세한 표현력 때문에 다 채워지고 있고, 아, 저 남자가 여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겠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연기였어요. 네. 진짜 정확히 보셨네요. 감독님이 저희 영화에는 그 설명하는 영화가 아니고 네. 배우의 연기로서 그거를 그렇죠?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매너를 지키지 않은 그런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신 분들도 그걸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좀 통했다라는 게 뭔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가 있고요. 확실히 좀 아픈 곳을 건드리는 네. 예,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너무 깊이 제대로 파고들어서 조금 잔인함도 느껴지는, 그러나 그게 너무 현실감이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이
지금 보니까 팬분들이 너무 얼굴 작고 잘생기셨다. 마동석 씨 너무 남자답고 사랑스럽다. 네. 하트 좀 날려달라 하시는데 맛깔나게 하트 좀 날려볼까요? 두 분 너무 보기 좋으신데요. 아 사실 영화에서는 두 분이 굉장히 치고받고 많이 싸우시고 특히나 엄청 맞으시잖아요. 네. 포스터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마동석의 주먹이 곧 무기다라는 말을 하세요. 네, 현장에서 어떻게 맞으셨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때린 네. 거는 없어요. 그렇죠. 네, 전혀 없었고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때리는 연기보다 맞는 연기가 힘들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맞는 역할이었는데 그 액션 연기를 했을 때 형님께서 다 그 이 앵글로 잡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안 맞지는 실제로 맞지는 네. 않지만 정말 맞는 것 같은 그런 타격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액션을 좀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더 생생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현장에서도 네.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진짜 잘 살려진 것 같아요. 다 형님의 노련함과 베테랑다운 모습이 저희 액션에 더욱더 질을 높이지 않았나. 근데 민호가 워낙 실제로 터치 우리 이렇게 그 이제 보호대를 차고 네. 이렇게 손으로 맞거나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워낙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시죠? 운동 뭐 1등인 건 아시죠? 그래서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네. 확실히 액션도 예, 금방금방 몸에 빨리빨리 다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민호 씨가 또 애칭이 불꽃 카리스마. 네. 영화에서도 불카. 충분히 불카. 네, 불카 네.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유독 달리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네. 진짜 달리는 장면이 진짜 많죠. 초반에도 나오고 나중에 그러니까 중반 이후 나중에도 계속 많이 네.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는 파이팅이 좀 넘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 좀 영화 막바지 촬영을 할 때는 저도 좀 달리기가 조금 벅찬 부분이 있어서 네.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같이 촬영한 이제 선배님들께서 다행히 먼저 탈진이 되셔가지고 더 찍고 싶 감독님은 네. 더 찍고 싶으셨는데 다른 선배님들께서 아 이제 못 뛰겠다 그래서 몇 번 안 뛰었던 막판에는 참 다행이었습니다. 여기 댓글들 보니까 네.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영화 촬영할 때 말고 평소 민호의 모습. 예, 저는 그냥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냥 밝고 상냥하고 씩씩하고 남자답고 운동 잘하고 승부욕 있지만 배려도 많고 네. 예, 그냥 바르게 아주 그냥 잘 예? 네? 네. 뭐 그런 거 네 그런 청년이고요. 네. 네, 네 정말입니다. 예. 이번 영화에서 민호 씨 연기가 저는 굉장히 돋보였는데 워낙에 마동석 씨야 연기 잘하는 거 저희 다 알고 있고 네. 근데 그 비법 중에 하나가 영화가 보니까 컷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잘게 컷을 쪼개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지루할 수 있는데 전혀 지루함 없이 박진감 있게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감독님이 민호 씨가 신인 배우이다 보니까 최대한 사실적인 연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배려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컷을 길게 가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편집 과정에서 조금 더 그 긴 롱테이크들이 좀 사라진 건데 처음에 찍을 때는 거의 완전 풀로 롱테이크였어요. 그래서 네. 저도 굉장히 찍으면서 좀 신선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생생한 것들이 확실히 네. 많이 담겨서 저도 촬영할 때 초반에는 조금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거기에 익숙해지고 편하게 되면서 네. 좀 더 그런 뭔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더 잘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카메라 앞에서 노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었나요? 이번 영화에서는? 논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진짜 편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네. 연기하고 하는 것들이 참 편하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마동석 배우님이 어떻게 대해주셨어요? 현장에서? 아 뭐 네.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우리 형님의 애칭 있잖아요. 마블리 네. 마쁘니 뭐 굉장히 네. 많은 네. 애칭이 있는데 정말 다정다감하게 네. 형님 계시는데 진짜로 농담 하나 안 보태고 제가 진짜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배우들 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까지 다 전체를 그 흐름을 다 완전 분위기를 좋게 네. 만들어주시고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함께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진짜 그거를 형님께서 정말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인정하시죠, 정말 사이가 형님?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방금 댓글에 네. 두 분 다 무슨 꼭 튀는 장면이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뭐 저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있는데 일단 저는 일단 맨 마지막 장면이 이게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는데 네. 그 맨 마지막에 민호 군의 마지막 장면하고 네. 제 얼굴 둘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눈이 마주치고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서로 보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저 형석 제 캐릭터에는 사실은 이전에 민호를 어떤 상황에서 잡아다가 많이 구타를 하잖아요. 네. 구타를 하고 나서 네. 야식 시켜 네. 야식 좀 시켜 그 와중에 야식 좀 시켜라 네. 한 다음에 나와서 그 야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신하고 이 상황을 볼 때 이 사람의 되게 좀 특이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람을 구타해놓고 저렇게 마음 편히 족발을 먹고 있는 저 사람. 근데 또 이게 되게 그래서 나쁜 사람인데도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그 장면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굉장히 하루하루가 쪽팔리다라고 얘기하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그 안에 두신에 다 녹아있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형석 캐릭터를 잘 알 수 있는 대사 하나가 하루하루가 쪽팔려 돼지겠어라고 적어 왔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라서 보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민호 씨는요? 저도 영화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형님 말씀대로 엔딩 장면이 굉장히 진짜 제일 인상이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또 중간에 영화 그 제가 이제 잘못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네. 잡히게 되면서 그 어린애가 그 노래방에서 혼나고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중간중간 소나트 한번 해주세요. 네. 다짐을 하고 중간중간 네. 네. 다짐을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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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막 혼자 나와서 막 걸어갈 네. 때 네. 네, 맞아요. 그때 그 감정이 그러니까 사실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 뭔가 그 걸어가는 모습에서 그런 감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영화의 첫 등장도 민호 씨잖아요. 네. 전진일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인물에 푹 빠져 계시는구나라는 게 사실 느껴졌어요. 전체적으로 영화 전체적으로. 네. 저는 형석이랑 캐릭터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냥 줄거리를 보시면은 그냥 그저 그런 나쁜 중년 남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영화를 보면은 이해가 돼요. 생활인으로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네. 들어보니까 아동석 씨가 시나리오 회의 때 스스로 준비해온 대사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어떤 포인트들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대사가 있으신지?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감독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든 부분도 있고 제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감독님이 그거에 대한 또 대사를 네. 만들어 오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까 말하셨던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 전사나 플래시백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그게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한 걸 만들려면 그런 대사나 행동들이 살짝 묻어나오는 게 필요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장면이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니까 네. 얼굴 좀 보라고 아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낯가려서 그래라고 하시는 네. 대사가 혹시 만드신 대사가 아닐까. 아, 그거는 네. 그 처음에 리허설할 때 그걸 했었는데 감독님이 그걸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게 이제 사실 예전에 누가 부인 오래 결혼을 한 상태에서 둘이 같이 눈을 마주 보는 게 되게 쑥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우 나 진짜 약간 왜 그러냐고 눈 피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낯을 좀 가려서 그래라고 부인한테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 정도 부분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고 거기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막 톡톡톡톡톡 하다가 너는 머리가 터져 죽는다. 그게 네. 예전에 그 남자가 살아온 시대에 가장 유행하던
북두신권이라는 만화예요. 아, 거기서 이렇게 톡톡.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뻥 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서 네, 형석이를 대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마동석 씨 연기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자극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제가 이제 형님과의 촬영을 이제 하게 그 사전에 준비하고 뭐 리딩도 많이 하고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아 이게 그 뭔가 진짜 말 그대로 형님한테 내가 역시 많이 밀리는구나 라는 걸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더욱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도 상의도 많이 하고 형님한테도 조언도 많이 구하고 감독님과 형님 진짜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도와줬다기보다 워낙 민호가 잘해줬어요. 정말로. 전 자랑스럽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 오늘 수많은 감독님들이 우리 민호 예, 연기를 좀 보셨으면 해가지고 오늘 많이 그렇죠. 오늘 VIP 시사회인데 많이 불렀어요. 네. 많이들 오실 텐데 되게 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지금 설레는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사이가 워낙에 좋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가식 없이 얘기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네. 제가 간단하게 답을 쓰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럴까요? 화이트보드를 준비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말을 하면은 빠르게 빠르겠어요? 네, 너무 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아유, 생각이 네. 원래 많이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네.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자.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 할게요. 네, 불러요. 솔직히 서로의 첫인상은? 이게 뭐죠? 굿 역시 영어로 영어 잘하시니까 아 역시 영어인데 한글로 썼어 저는 뭐죠? 무서웠다. 아 솔직하시네요. 그죠? 솔직히. 처음에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아 저는 네. 진짜 예전에 형님 처음 뵀었는데 그 제가 형님 처음 본 영화가 그러니까 많은 거 봤는데 그 다른 것 중에 비스티 보이즈를 봤다가 그 이후에 형님을 네, 딱 뵀었어요. 네, 네, 네. 그때 제가 그때쯤이에요, 진짜 너무 만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저는 그때 어렸을 때라 그 실존 인물인 줄 알 그러니까 그 진짜 그 연기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그리라는 사람인 줄 알고 저런 사람이었을까 네. 그런 네.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나는 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났는데 처음 진짜 그 딱 첫 인상은 너무 무서웠는데 그 이후에 너무 막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너무 잘 대해주셔가지고 이게 내가 참 그 캐릭터만 너무 생각했구나라는 그런 뭔가 연예인의 어쩔 수 없는 민호의 첫 인상은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좀 남자다운데 잘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그 좀 톤이 남자다운데 잘생긴 사람도 어두운 톤이 있고 밝은 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밝고 씩씩한 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게 해주는 그래서 굿. 지금 굿. 영화인데 한글로 보기만 썼어.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만 해도.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서로를 영화 장르로 표현해 본다면? 영화 장르로? 네. 얼굴을 갖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느낌으로. 느낌으로? 사람들이 민호를 보시면 네. 보통 이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혹은 이런 거 생각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휴먼. 네. 휴먼 저는 민호를 액션으로 액션, 봤습니다. 액션 배우로 네. 왜요? 기본적으로 네. 액션도 네. 어쨌든 연기의 연장선이라 네.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민호가 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액션을 많이 해봤지만 이 액션만 잘하는 사람 그냥 딱 동작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액션은 좀 부족해도 연기로 그걸 커버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잘하면 되게 금상첨화인데 민호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몸도 잘 쓰는 분이다. 의외인데요 액션? 저는 이겁니다. 로코. 로맨틱 코미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로코라고 하셨어요? 진짜 네. 형님 같은 경우는 네. 평소에 코미디 좋죠. 너무 진짜 다정다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정다감하고 진짜 많이 챙겨 주시려고 네. 하시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셔도 네. 어떻게든 뭐 꼭 한번 너무 잘 봤다 이렇게 연락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뭐 조금 어두워지고 처진 네. 분위기도 형님이 오시면은 정말 살아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진.
어머. 좋아하시는 것 봐. 옆에서 이렇게 자기 얘기하니까 보셨죠? 이런 하면서. 마법 같은 힘을 네. 가지신 형님입니다. 굉장히 여기. 귀여우십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갈게요. 네. 해달라고 좀 하면 네. 아. 네, 이스라엘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팬 여러분들. 네. 와이니. 와이니. 중국어로 I love you 해 달라고 하셔서 와이니. 와. 네. 아, 감사합니다. 셰셰. 네. 다음 질문 갈게요. 네. 네. 서로에게서 빼앗고 싶은 재능이 있다면? 아. 네. 어, 이거 좀 고민하시는데요. 아니, 이게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오! 춤! 저는 네. 춤과 매우 매우 먼 사람이라. 아, 그래요? 민호가 이렇게 아니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가수 생활도 하면서 춤추는 것도 보면 네. 이 힘 있고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 재능은 뭐 샤이니, 제가 가질 수 없는 샤이니 무대를 좀 많이 보셨나 봐요. 민호가 나오면 일단 보죠. 아, 네. 네. 제가 모든 형님입니다. 모든 그룹을 다 보진 못하지만 네. TV를 돌리다가도 네, 음악으로라도 예. 그래서 요새 민호가 아, 머리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고 이번에 스타일링을 이렇게 했고 춤은 아 오케이 오케이 막 이러면서 보죠.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민호 씨는요? 저는 네. 편안함. 아, 그 네. 뭐 어떤 편안함이냐면 카메라 앞에서 편안함이에요. 예를 들어 대본을 보면은 아 대충 어떻게 이렇게 하겠구나를 상대방이 예측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형님이 너무 편안하게 하시고 너무 자연스럽고 뭔가 형님이 연기라면 저도 상대 그 마주보고 섰을 때 제가 막 다 기대가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형님이 의도하실 수도 있고 의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많은 연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뭔가 진짜 그 사실 영화관에서 형님 나오면은 딱 뭔가 숨을 네. 멈추고 진짜 긴장하겠죠? 그러니까 네. 도대체 어떤 대사를 네. 할까 네. 어떻게 할까 좀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기대 심리 그런 편안함 그런 걸 굉장히 부럽습니다. 민호 오빠 뽀뽀 한번 날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아 갑자기요? 네. 갑자기? 맥락 없지만. 이렇게 네 진짜예요. 아 참 좋으시겠어요. 네. 근데 저는 민호 씨의 그 무대를 보면 그런 네. 느낌 받았었거든요. 네. 베테랑 노련함 너무 네. 기분 좋은 느낌. 그래서 이제 신인 배우시니까 앞으로도 네. 곧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되실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호 씨 배우로서도. 제가 이번 영화 사실 찍으면서 형님한테 제일 때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멈추시면 안 돼요. 네. 때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기다려야 합니다. 아, 네. 네. 그 옛날 식이 네, 아니라서 옛날 돼요. TV 이렇게 때리고 네. 그러면 아, 그렇죠. 네. 진짜 고장 나더라고 요즘은. 아, 잘 몰라가지고. 이번 영화를 하면서 형님한테 진짜 많이 배운 게 저는 사실 현장에서 거의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네.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결과물로도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형님 찍는 부분을 그 사실 현장에 뭐 가보지 못했고 그리고 저랑 이제 찍은 부분도 결과물로 나온 걸 봤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구나 하면서 나도 저런 그거를 형님은 정말 다 알고 편집까지 계산하시고 네. 저런 연기를 하셨구나를 네. 보고 나도 형님의 뭐 경지에 가기까지 아직 멀었지만 진짜 한 발 한 발 다가가야겠구나 이번에 이제 깨닫게 됐으니까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이제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이번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시기까지. 네.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네. 민호가 충분히 훌륭히. 다음 질문 가볼게요. 네. 그 이 영화에서 마동석 씨가 맡은 형석이라는 캐릭터는 그 청소년들을 그렇죠. 네, 노래방에서 이제 일을 시키는 불법 악덕 예. 업주 같은 그렇죠. 느낌이고요. 진인 씨는 잡범입니다. 잡범. 네, 다친 대로 그렇죠. 다 훔치는 가출. 네. 가출 청소년은 네. 표범이죠. 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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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석과 진일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이 둘 중에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형석이 조금 더 나쁘겠죠. 네. 왜냐면 네, 네. 쓰기 귀찮으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말로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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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석이겠죠. 아무래도 어른인데
그쵸? 뭐 이 사람도 이유가 있고 분명히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른이라면 조금 더 그런 어른스러운 네.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영화에서 딸이 납치됐을 때 네. 진일이가 스포일러긴 하지만 진일이가 딸을 납치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을 했으면 그 맨 마지막에 그런 상황까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떨어진 진일이 얼굴을 보고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죠? 하지 마세요. 네. 네. 여기까지 떨어진 그러니까 네. 이게 낙엽이 떨어진 네. 네. 요새 낙엽 많이 떨어지니까 낙엽이 네. 떨어진 걸 네. 보는 진일이를 보는 형석이 근데 네. 형석이가 가장 가을이니까 네. 낙엽도 떨어지고 가을 이제 다 지났으니까 네. 낙엽이 좀 많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네. 그런 서로 바라보는 얼굴이 네. 좀 이렇게까지 뭐 그런 형석이 나쁘다. 네, 네. 어쨌든 결론은 네. 형석이 네. 나쁘다. 네, 말한 내가 이 말을 탁 던지니까 이 주위에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안 돼.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뭐 낙엽 떨어지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형석이. 왜냐면 진일이도 사실 많이 좀 전과도 안 좋고 많이 나쁘지만 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아무리 지금 나쁜 청소년들이 있지만 좋은 길로 그래도 안내해 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길을 많이 안내해 주지 못한 느낌? 그렇죠. 하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서 형석이 언뜻언뜻 진일이를 너무 걱정하고 기특해 하고 있다는 그런 그 결을 있죠. 느꼈어요. 네. 그래서 두 캐릭터 간에도 알게 모르게 어떤 정이 쌓였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묘한 교감이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둘 다 같은 입장인 게 형석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진일은 가출팸의 리더잖아요. 네. 아빠 같은 역할이라서 네. 서로한테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웃어달라고 하셨죠? 네. 네. 너무 무서우셨나? 저 그냥 가만히 네. 있는 거예요. 예상순이 아니라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기분 되게 좋아요. 네. 영화 선보이는 날이고 기분이 네. 되게 좋아서 지금 굉장히 밝은 얼굴인데도 그런 거 네. 이렇게 웃고 있을게요. 그런, 죄송합니다.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오해를 마지막으로 네. 각자의 캐릭터한테 한마디 남겨준다면?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사실 진일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어릴 때에는 이제 주위에게 도움을 청해도 되고 네. 어른들의 그런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으면 또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항상 너무 추운데 고생이 많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본인의 캐릭터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글쎄요. 갑자기 엄숙해지는데요. 네.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네, 좀 아픈 부분이 있는데 너무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좀 그 대신 조금 더 상식선에 있는 일을 하고 네. 네, 시선 그렇게 몰상식한 짓은 안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이제 시간이 벌써요? 네,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공약 네. 걸어주시라고. 공약. 네, 두 남자 공약. 공약.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공약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우리 영화는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이 만든 다른 영화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저희가 흥행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저희는 좀 영화는 자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보시는 분들 모두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네, 저희가 만약에 많은 분들이 보시면 혹시 뭐 팝콘도 좀 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이제 그만. 공약은 이제 그만 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남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오늘은 형님 기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눈이 네. 졸려 보인다고 하시는데 졸리지 않습니다. 저 원래 그냥 잊었습니다. 푹 주무셨죠? 네. 자다가 잠시 깨가지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 제 눈을 보고 다시 졸려서 잡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생긴 게 이래 죄송합니다. 오늘 네. 짧지만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네. 같이 함께해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네, 오늘 이렇게 또 V앱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 좋은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11월 30일 영화관에서 꼭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형님도 한 말씀. 네. 저희 영화는 아마 우리 민호의 연기만 보러 오셔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만큼 좋은 연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거의 V앱이 거의 끝나갑니다. 네. 빨리 가고 네.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만 더 하고 네. 싶어요. 저도 더 네.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옆에서 이렇게 두 분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11월 30일 개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극장에서 만나자는 차원으로 그렇게 극장에서 만나요 인사하면서 네.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11월 30일에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아 귀여우시다.